79번 봅시다. 정의역이 0부터 1까지예요. 자, 이때 y는 2의 x 플러스 1제곱 곱하기 5의 1 마이너스 x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라 되어 있는데, 일단 최대값이랑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밑을 잘 봐야 된다, 맞지? 자, 일단 y는 얘는 2 곱하기 2의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는 5 곱하기 5의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자, 얘는 10 곱하기, 자, 2하고 5가 나왔는데 둘 다 x제곱이 있지만 얘는 역수죠. 따라서 얘는 5분의 2의 전체 x제곱,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5분의 2는 일단 얘는 10은 나중에 곱하면 되는 거고, 5분의 2라는 말은 밑이 0하고 1 사이란 말이죠. 그래서 0하고 1 사이면 감소함수다. 그래서 0집어넣고 1집어넣었을 때 판단하는 거지만, 1집어넣으면 당연히 최소값이 나올 거고, 0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올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내가 요 집어넣을게요. x에 0집어넣으면 y는 10 곱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10. 그 다음에 x에 뭐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y는 10 곱하기 5분의 2에서 4가 되죠. 그래서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 문제에서 이 두 마리를 빼래요. 그래서 10 빼기 4 하면 답은 4번이겠죠. 자, 80번. 정의역이 a부터 3까지입니다. 이럴 때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b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얘부터 우리가 좀 판단해보면, 3의 3분의 1의, 자, y는 3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b하고 똑같죠. 따라서 얘는 지금 감소함수입니다. 자, 감소함수라는 말은 3 집어넣었을 때 뭐가 되고 가장 낮은 값이 나오고, a 집어넣었을 때 가장 큰 값이 나온단 말이죠. 결론, x에 3 한번 집어넣어보자. 3 집어넣었더니 y는 3분의 1의 3제곱 더하기 b가 되고, 얘는 27분의 1 더하기 b가 됩니다. 자, 근데 이놈이 지금 뭐다? 3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나오는 값은 최소값이 나와야 돼요. 맞죠? 자, 3분의 1이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9분의 1이 돼야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이거 b 넘어가면 b는 27분의 3 빼기 27분의 1이니까 27분의 2가 되겠죠. 자, b 값은 뭐였어요? 그 다음 y는 3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27분의 2이기 때문에, 자, 똑같이 여기에 정리합니다. x에 뭐 집어넣으면, a 집어넣으면 y는 3분의 1의 3제곱 더하기 27분의 a 제곱 더하기 27분의 2가 되고, 이놈이 27분의 5가 된다. 결론, 정리하면 3분의 1의 a 제곱 자체가 27분의 넘어가면 3되죠. 얘 9분의 1입니다. 결론, 3분의 1의 a제곱이 9분의 1이기 때문에 a는 2가 되겠네요. 문제에서 a값과 b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2하고 27분의 2가 됩니다. 자, 81번.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인 x의 값에 따라서 y값이 나오는데, 그 y값에 대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지수함수 덩어리가 한 덩어리씩 나왔을 때 풀기 좋은데 여러 개 나왔죠. 이럴 때는 치환해서 풉니다. 그러면 제 1번, 내가 2의 x제곱을 t라고 할게요. 자, 2의 x제곱을 t라고 하면 식 자체는요, 마이너스, 요거는 마이너스 t제곱이 됐죠. 4의 x승은 2의 x제곱의 전체 제곱이니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은 4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4t, 그 다음 플러스 1 되죠. 단, 요거 풀면, 완전 제곱식에서 풀면 간단하긴 한데요, 항상 헷갈려하는 거, 치환을 통해서 범위를 찾아야 됩니다. 맞죠?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야. 근데 자, t라는 거는요, 밑이 2인 지수함수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와요? 가장 작은 값이 나오고, 큰 수를 집어넣었을 때 가장 큰 값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t의 범위도 바뀌었고, 요거 완전 제곱식 만든 다음에 꼭지점 찾아서 그래프 모양 비교만 하면 되죠. 자,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마이너스 4에 플러스 1, 따라서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럼 이놈의 그래프는 요렇게 나온다. 그리고 얘 점의 좌표는 2,5입니다. 맞죠? 자, 그럼 범위 자릅시다. 문제가 얘가 2인데요, 범위가 2분의 1부터 8까지예요. 그럼 여기가 t가 2분의 1이라면
좀 더 멀리 있는 값이 t가 8이겠죠.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실제 문제에서 원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는 놈이야. 됐니? 최대값 구하기. 자, 최대값은 언제? x가 얼마일 때. 자, 잘 보세요. 얘가 2 나오려면 x가 언제예요? 1일 때죠. x가 1일 때 t값은 2이고 맞죠? 그리고 t값이 2일 때 최대값은 얼마 나옵니다? y값은 5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최소값은요? 최소는 8 돼야 됩니다. 그러면 t가 8일 때라는 말인데 t가 8이면 여기 집어넣으면 6이죠. 제곱하면 36이고 마이너스 36 더하기 5니까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36 더하기 5 얼마 나오죠? 갑자기 감산이 안 돼요. 마이너스 36 더하기 마이너스 31입니까? 맞죠? 자, 이렇게 되고 이때 x값은 3이겠죠? 마치 3 넣었을 때 8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최소값과 최대값 더하라고 했더니 답은 마이너스 26 나오겠죠? 자, 2번 봅니다. 2번. 2번 보면 똑같습니다. 2의 x제곱을 뭐라 하자? t라고 합시다. 그럼 식 자체는 바뀝니다. 어떻게?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k. 자, 얘도 마찬가지. 완전 제곱식 만들게요. 조금 빠르게. 그럼 얘는 플러스 k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맞지? 당연히 이 점의 좌표는 2, k 마이너스 4입니다. 자, 이런데 범위 안 보였죠? 얘도 마찬가지. 범위 구합시다. 얘는요. t의 범위가 언급되지 않았어. 근데 확실한 거 봐봐. x의 값이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값의 t는 양의 실수로 나와요. 그 범위 자체가 우리 지금 그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전분선이 x축이기 때문에 음수로 나올 수가 없죠. 맞지? 그래서 아, 이걸로 할 수 있는 값은 t는 무조건 0보다 크다야. 결론, 우리가 여기에 t축에 t축과 y축으로 비교했을 때 얘가 지금 y축이거든요. y축인데 그러면 t값은 무조건 얘보다 오른쪽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여기 포함 안 합니다. 맞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왼쪽의 그래프는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 비어져 있으니까. 자, 이제 뭐하라? 최소값이 이래요. 그럼 결론적으로 최소값은 이 값이잖아. 맞지? t가 2일 때 얼마? y는 k-4인데 이놈이 2가 나온다는 말이고 따라서 k값은 6이죠. 이때도 마찬가지. 지금 필요는 없지만 t가 2 나오려면 x는 얼마인지도 항상 구하세요. 뭐 t가 2 되려면 x는 1일 때. 왜냐? 가끔씩 문제에서 x의 값도 물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서 k값만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6대 1이죠. 됐죠? 82번 봅시다. 두 함수 fx와 gx가 나왔어요. 하나는 2차 함수가 하나는 지수 함수인데 얘를 합성했네요. x의 범위가 1부터 4까지 해서 g.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 말인데 자, 최대값은 27로 나왔으니까 정리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게 생각할 수 있어야죠. 지금 a값 자체는요. 0하고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를 몰라요. 그래서 a가 0보다 0하고 1 사이다 또는 1보다 크다에 나눠서 풀어야 된다. 자, a가 0하고 1 사이라고 가정하고 식 적어볼게요. g.fx라고 가정하면 자, fx가 지금 얘죠. 맞지? 얘를 g에 집어넣어라 했기 때문에 얘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자, 이 값인데 a가 0하고 1 사이야. 그러면 범위가 잘 봐. 이거 범위 잘 찾아야 되는데 일단 요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라는 놈은 뭐 요걸 쌤이 잠깐 뭐 다른 놈으로 t라 넣어볼게요. 자, t라 넣어버리면 얘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6 돼야 되죠. 맞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 이런 식이 되고 요값 현재 3일 때 x가 3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6 나온단 말이죠. 맞지? 근데 범위가 어디부터예요? 1부터 4까지예요. 범위가 1부터 4까지죠. 그러면 그래프 모양은 내가 판단할 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3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온다? 최대 27이 나와야 돼요.
무슨만 이해됩니까? 자, 이 함수 그래프인데 얘가 최소일 때 이 전체가 최대가 되잖아. 맞지? 그럼 얘가 최소가 되려면 x에 3 집어넣었을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a의 마이너스 6제곱이 얼마 된다? 27이 된다는 말입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다시 내가 지금 구하는 건 최대값입니다. 최대값. 자, 최대값. 자, 다시 한번 할게요. F를 G의 합성했어요. 그래서 위에 올라왔죠? 이 그래프 개형 그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고 범위가 1부터 4까지라서 우리가 봐야 될 그래프는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런 모양인데 어차피 얘가 최대가 나온다는 말은 얘가 어떻게 돼요? 가장 작을 때예요. 지수가 작아야 전체 값이 커지거든. 그래서 지수가 작은 가장 작은 값을 구했어요. 자, 얘는 3콤마 마이너스 6이니까 아, 이놈이 마이너스 6이구나. 3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마이너스 6은 27 나오면 내 말이죠. 자, 또 따라갑시다. 그러면 A의 마이너스 6제곱은 27이니까 양쪽에 마이너스 6제곱 해주면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해주면 A는 27에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이죠. 자, 정리합니다. 얘는 3의 3제곱이니까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결론적으로 3의 2분의 1제곱이 루트 3의 역수가 하는 거니까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 되겠죠. 맞지? 일단 3분의 루트 3이라는 말은 0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아직도 만족합니다. 이때 최소값 구하라 했어요. 따라서 최소값 구하면 최소는 가장 큰 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죠. 지금 식 자체가 뭔지는 알아요. A가 뭔지도 알고 요 값도 구할 수 있죠. X에 1 집어넣으면 요거 4되고 마이너스 2됩니다. 얘는 1, 마이너스 2란 말이에요. 결론 최소값은 X에 뭘 집어넣었을 때고 1 집어넣었을 때고 그때 그 T값 쌤 요걸 잠깐 T로 놨죠. 그때 T값은 얼마 된다? 마이너스 2일 때고 T가 마이너스 2면 Y는 3분의 루트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다시 이거 역수하면 루트 3분의 1이고 제곱하면 자 이거 역수하면 루트 3이고 제곱하면 3이죠. 그래서 최소값은 3 나온다. 일단 답이 되는 건 하나 되네요. 자 지금 답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다 한번 해봅시다. A가 1보다 클 수도 있어요. 맞니? A가 1보다 크다는 과정으로 정리 한번 해보자. A가 1보다 크면 똑같아요. 공태의 식은 G로트 FX식은 A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 될 거고 얘 그래프는 이거였어. 근데 A가 1보다 클 때의 최대값은 최대로 커야 지수가 커야 그러니까 T값이 커져야 전체도 커진다는 거야. 그러면 제일 큰 값이 마이너스 2였거든. 그러면 A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맞죠? 최대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2됩니다. 그러면 A의 마이너스 2제곱 얼마 된다? 27이라는 말이죠. 맞지? 그럼 A는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해주면 27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고 루트 27 그러니까 3루트 3분의 1이죠. 맞지? 근데 여기서 이미 모순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내가 시작할 때 뭐라 했어요? A가 1보다 크다 했거든요. A가 1보다 크다라는 가정하에서 풀어보니까 아, 요 놈이 증가함수니까 요 놈이 커야 되구나. 이 값 큰 거 제일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2였고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풀어보니까 A값은 3루트 3분의 1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이 범위 안에 속하지 못하죠. 얘는 모순이 됐다 이 말입니다. A는 1보다 커야 되는데 3루트 3분의 1이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될 수 있는 거는 A가 0하고 1 사이였을 때 뿐이고 그때 최소값은 3으로 나온다. 답은 4번 됩니다. 83번 봅시다. Y는 3의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3분의 1의 X 마이너스 K제곱인데 자, 요거 정리합시다. 밑을 낮게 좀 정리합시다. 3의 X 플러스 K제곱 Y는 3의 X 플러스 K제곱 더하기 3의 K-X제곱이죠. 자, 이놈의 최소값 구하래요. 바로 산술기야 씁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산술기야 정리하죠. 산술평균기야 평균. 자, 산술기야 정리하면 3의 X 더하기 K제곱 3의 K-X제곱을 더하면 2 루트 두 개 곱합니다. 자, 바로 할게요. 두 개 곱하면 X제곱이랑 마이너스 X제곱 더하면 0 되죠. 그럼 3의 2K제곱이 돼요. 맞지? 자, 얘는 2는 루트로 날아가기 때문에 2 곱하기 3의 K제곱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놈의 최소값은 무조건 2 곱하기 3의 K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최소값은 요놈이 될 거고
얘가 지금 얼마다 문제에서 18이라고 나왔죠. 따라서 K값은 얼마 돼야 돼? 2가 되겠네. 그래서 1번의 답은 2입니다. 자, 그리고 2번 볼게요. 2번도 뭐 똑같은 문제네요. 자, 2번 보면 16은 2의 4제곱이에요. 그래서 y는 2의 4x제곱 이렇게 적었고요. 그럼 플러스 2분의 1도 바꿉시다. 얘는 2의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얘도 산술 기하 똑같이 쓴다.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정리하면 2의 4x제곱하고 2의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제곱하고 더하면 2 루트. 자, 요거 두 개 붙어버리면 0돼버리죠. 그러면 지수가 0이면 1이고 그리고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나옵니다. 맞지? 자, 아, 얘 푸니까요. 얼마 나와요? 자, 요거는 얼만데? 자, 얘가 지금요 풀면 4분의 1이잖아. 루트 안에 있으니까 2분의 1이고 풀면 1 나오죠. 결론적으로 산술기하 썼을 때 최소값은 1이에요. 자, 근데 그때 뭘 구하래요? x의 값도 구하래 했죠. 우리 산술기하 정리할 때 이 등호가 성립하는 시기는요, 등호가 성립하는 시기는 어떻게 돼? 이놈과 이놈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 안 됐어요. 맞죠? 그러면 얘가 1이라면 얘는 2분의 1이 돼야 되잖아. 얘도 2분의 1이 돼야 돼. 결론, 2의 4x제곱이라는 거는 2분의 1이 돼야 되고,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결론, 4의 x, 4x는 마이너스 1이다 해서 x는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있네요. 당연히 여기도 집어넣으면, 여기도 집어넣으면 똑같이 이게 2분의 1 돼야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으면 이건 1 되기 때문에 다시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역수하면 2분의 1 나옵니다. 문제에서 이 두 마리 다 알아요. 두 마리 다 하면 4분의 3이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2고요. 2번의 답은 4분의 3입니다. 84번 봅시다. 정량이 1부터 4까지입니다. 이럴 때 2분의 1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의 제곱을 가지고 있는 놈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래요. 일단 생각해 봅시다. 요놈 자체는요 밑이 0하고 1 사이입니다. 따라서 얘는 감소함수. 자, 감소함수란 말은 뭐다?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y값, 그러니까 지수함수값은 낮아집니다. 그럼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이 지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면 되겠죠. 얘가 최대일 때 전체가 최소가 될 거고 지수가 최소가 될 때 전체값이 최대가 될 테니까. 그래서 1번, 내가 지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를요 t라고 치환해놓고 얘를 정리합시다. 자, 얘 정리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하면 나가면 플러스 4 되니까 마이너스 1 되죠. 요놈이 t다 이 말이죠. 됐죠? 요거 정리할게요.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 자, 이렇게 나왔는데 요 그래프 그려보면 얘는 2, 마이너스 1을 꼭정으로 하고 2, 마이너스 1을 꼭정으로 하고 있는 2차 함수거든요. 단, 범위를 알아야 되죠. 지금 범위, 항상 범위죠. 범위 치환 나오면 1부터 4까지래요. x가 1부터 4까지면 t의 값은 어떻게 돼요? x가 1부터 4까지 맞죠? 그때 나오는 이거는 y값이 아니고 t의 값이 되겠죠. 맞지? 함수값은 자, 1부터 4까지죠.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야? 최대값은 x가 2일 때 마이너스 1라고 최소값은 x가 4일 때 나온단 말이야. 여기 40을 넣을게요. 40을 넣으면 요거 4되고 마이너스 5 나오겠죠. 됐니? 자, 끝났네요. 자, 이걸 통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게요. 쌤, 원래 함수가요 y는 2분의 1의 t제곱이에요. 이때 t가 얼마일 때? 가장 클 때 전체가 최소값으로 나오고 t가 가장 작을 때 전체가 최대가 나오겠죠. 자, t의 최소 얼마? 마이너스 5일 때 전체 함수의 최대값이 나오겠죠. 자, 전체 함수로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역수의 5제곱 32가 됩니다. 그 다음에 t의 최대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t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니까 이때는 전체값,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역수하면 2가 되겠죠. 문제에서 이거 두 마리의 합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34입니다. 됐죠? 그 다음 2번도 그냥 여기 적을게요. 자, 2번 볼게요. 2번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되어있는데 a가 0하고 1 사이에요. 자, a가 0하고 1 사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놈도 마찬가지 감소함수입니다. 맞죠?
이거는 4번 4죠. 자, 그 다음 얘가 감소하면 돼. 최대값이 8 나왔어요. 그럼 내가 요 놈을 잠깐 치환해서 풀 건데 요 지수의 값을 T라고 한다면 T가 작을 때 전체가 가장 커지겠죠? 자, 그래서 T를 뭐라 한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고 얘를 풀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얘 그래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이고 얘는 1, 마이너스 3입니다. 자, 1, 마이너스 3 나왔는데 이 문제에서는 X에 대한 범위가 없어요.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T 값은 최소 얼마? T의 최소. T의 최소는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T에 대한 범위는 무조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요. 당연히 뭐 아까 여기 나왔는데 범위 안 적어줬지만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자, 그래서 일단 치환을 이용해서 범위를 구했고 이 범위가 아니까 이제 다 끝났죠. 문제에서 원하는 걸 다시 돌아가면 Y는 A의 T제곱인데 T가 가장 뭐할 때 작을 때 전체가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아 얘는 T의 최소가 얼마이다? 마이너스 3일 때, 자, 마이너스 3일 때, Y는, A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되고, 이놈이 8이다. 결론적으로 A는 2분의 1이 되겠죠. 역수의 3제곱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답은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뭐, 이쪽에 있는 연습 문제도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이긴 합니다. 82번 같은 경우는 문제 좀 풀어놔야 되고요. 내신 문제 이용해서도 조금 나왔던 문제이긴 합니다.